좋아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운 것 같아, 그치? 뭐였죠? 뭐? 뭐? 무엇?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들은 뭐죠, 저것들? 저것들은 those죠, those. 그래서 저것들은 무엇인가요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한다?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오케이. 저것들은 무엇인가요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한다?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오케이. What이 뭐라고? What are는 이다라는 뜻도 있고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건 뭐 하는 문장이니까? 묻는 문장이니까 이니 있니 여기선 이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what are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들은 those 저것들 those 그래서 저것들 뭔가요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한다 what are those라고 묻는다 아이고, 펜이 아직 돼 있네.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잠깐만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들은 연들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They are 혜리 집에서 소리 내면서 읽었어 응? 소리 내면서 읽었어요 소리 내면서 읽었어요 그것들은 연들입니다 They are kites 네, 그것들은 연들입니다.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오케이, they가 무슨 뜻이죠? 그것들 are는 이다. kites는 연들. 그것들은 연들이다.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오케이, 혜리야, 복습 좀 하고 와. 응? 소리 내서 읽기 제일 많이 해. 열심히. 어? 예,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does. What are those? 자, th는 혀로 살짝 물고 스나 드야. 여기서는 드. O가 O, S가 Z 합쳐서 뭐? Those. E는 소리 안 나고 끝에 있는 E는 소리 안 나고 그래서 Z, O, Z, Those. 뜻은 Those의 뜻은 오케이 저것이란 단어도 있어. 저것 저것은 that이야 that. 근데 저것들은 여럿이니까 that이 아니고 that이랑 비슷한 those가 되는 거 what are those 저것들 뭐예요?
What are those? 저것들 뭐예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연인데요.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 또 들어있네. th 들어있으니까 무슨 소리? 혀로 살짝 물고 the e는 내 이름 대표 소리 에 y는 e 합쳐서 they. 선생님 이건 안 써. 있으나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라고? they 뜻은 뭐라고? 됐습니까? r는 이다죠, 이다. 이거 승민아, 네? 숙제 내야지, 이제. 미리 말해. 네, 가지고 오세요. They are kites. 계속해서, 저것들 뭐죠?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소리가 z 소리 아니죠, those. 그러니까 얘는 뭐, 누가 이 소리 낸다 했어? 르 소리 누가 낸다 했어 알파벳 th o는 o z는 s 소리 안 나는 e 그 다음에 무엇이 영어로 뭐라고요 what what 이런 소리 나죠 what 그래서 얘는 w 얘는 a 얘는 t 소리 안 나는 e가 있는데 여기는 소리 안 나는 h도 있어 그래서 얘가 what 그래서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들은 풍선들인데요 They are balloons. 이런 소리 해줘, balloons. 얘는 누가 해줘? 바오 우 지 발룬즈 They are balloons 그것들은 풍선들입니다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those?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다 올려놓는데 나중에도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풍선들이에요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오케이 저것들 뭐예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그것들은 카드들인데요 They the e they are cars are 드가 원래 있고요. 드, 즈, cars. They are cars. They are cards. 그것들은 카드들입니다. They are cards.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오케이, 카드들이에요.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풍선이 뭐죠? balloon 한번 적어볼까요? balloon balloon 연필이 없어요? 잘 읽으시고요. balloon balloon 적어볼까요? 발룬 발룬 오케이 그래서 ㅂ 소리는 D B 예, 해리 B, D 병 빨리 나와야 돼 B 어 소리는 O 해리 잘했어 A 으 소리는 L, L 우 소리 누가 낼까요? 여기서는 O, O였죠 Balloon, Balloon, Balloon 응 소리, 니은 소리 누가 내죠? 그렇죠. N이죠. 이래야지 balloon이 완성되죠. balloon. The balloon is flying into the sky. balloon이 flying 하고 있는 중이다. into the sky로. 하늘로. balloon. balloon. 오케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러면 두 번 써볼까요? 옆에다가. balloon. ball 소리 내면서 우 balloon b a balloon 오케이 계속해서 풍선들은 balloons balloons 어, 얘를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이름씨란 뜻이에요 명사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좀 쓸데없이 어렵고요 이름씨 이름씨는 셀 수 있는 것들은 여럿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장난감들 toys 한번 써볼까요? toys 한번 살펴볼까요? t는 t, o는 o, e는 Y가 이 소리 낼 수 있죠. 얘가 장난감 토이죠. 토이. 근데 들이니까 S 붙여서 뭐? 토이즈. 아, 맞았나요? 토이즈. 그러면 소리 내면서 두 번 써봅니다. 트오이즈. 한 번 더. 트오이즈. 토이즈. 오케이. 다음 카드. 카드. 한번 써볼까요? 카드. 카드. 오케이 okay, 그래서 크 소리 C K도 낼 수 있고 CK도 낼 수 있지만 여기선 C R 소리 A R 드 소리 D 합쳐서 뭐 Card Card 맞았나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카드들은 거기다 S 붙여서 Cards Cards 하면 되겠고요 발음이 뭐라고? Cards 드 소리가 없어지네요 시계가 영어로 뭐죠? Time? Time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Watch Clock Watch는 손목시계고요 시계는 Clock이죠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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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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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볼까요? 그 소리 c도 되고 k도 되고 ck도 되지만 여기서는 c 으 소리 l 그렇죠 아 소리 a도 아 되지만 여기서는 o 자 o가 되는 소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두 개가 있죠? 대표 소리는 O, R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뭐, 아. 오케이. 그 다음에, 크 소리. CK. C만 하면 썰렁어서 CK. CK도 뭐가 될 수 있다? 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뭐다? Clock. Clock. 맞나요? 두 번 써볼까요? 크, 아, 크. 크, 아, 크. 뭐다? 크, 아, 크. Clock. Clo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는 소리가 기억 안 나나요?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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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kite죠. Kite. 한번 써볼까요? Kite. OK, 그렇죠. 해리가 쓴 것도 카이트 소리가 날 수 있지만 연이란 뜻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크 소리, K, I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I. 얘가 뭐가 했어? 카이. 크 소리, T.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 했으면 여기 소리 안 나는 E가 심심해서 얘 찾아가서 네 이름 뭐냐 했더니 내 이름은 뭐다? I다. 그래서 얘가 뭐다? Kite. I가 I 됐어요. Kite. 소리 내면서 뭐 써볼까요? K. I. T. 소리 안 나느니. K. I. T. 소리 안 나느니. 얘가 kite예요. Kite. 오케이. 이거를 해리가 집에서 하라고 공책 옆에 펼쳐놓고. 알겠습니까? 조금씩 쓰기 연습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들 뭐였어? 저것들. 저것들은 무엇이니 할 때 나왔죠? Dolls. Dolls. 저거 볼까요? Dolls. 너, what are those? 잘 나오죠? 저것들 뭐예요? Those.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는 드가 아니고 뭐라 했죠? 드가 아니고 드라고 했죠. 드. 혀로 살짝 물은 뭐? 드. 혀로 살짝 물고 내는 소리는 누가 낸다 했더라? 자, 이런 건 기억해 놔야 돼. z, z, z. 자, 얘는 뭐였어, 얘는? 얘는 뭐였어? F하고 똑같은 소리, F. 얘는 뭐였어? 자, H가 다 들어가 있는 소리들이야. H 혼자 있으면 H는 흐 소리가 내거나 아니면 아무 소리 안 나지만 다른 글자랑 CH, PH, SH, TH 등은 CH, Z.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ose 할 때 TH에 혀를 살짝 물으면 TH를 했어. Thou. 그 다음에 O 소리, O, Z 소리, 해리가 한 개 맞아요. S 소리 안 나는 E 얘가 뭐다? Those. TH가 Z 소리 나는 거 꼭 알아둬요. Those. Those. 됐습니까? 그 다음 장난감 아까 했죠? Toy. Toy. 오케이. 그 다음에 시계들. Time은 시간이라니까 해리야. Watch는 손목시계고 손목시계 말고 아까 했었지. 봐도 돼요. 클락. Clocks.
그러면 거기다 S 붙여서 clocks 하면 되겠죠. clocks. 시계들. 저것들 뭐니? 한번 물어볼까요? 저것들 뭐니? 저것들 뭐니? What are those? 벽에 시계가 쭉 있는데 그걸 가리키면서 저게 뭔지 몰라갖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those? 그렇지. 그것들은 시계들이다. They are clocks. 시계들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문장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연들. 연이 뭐였는지 봐도 돼. 연이 뭐였어요? 연이 뭐였더라? 카이트죠, 카이트. 그러면 연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 카이트 하면 되겠죠, 카이트. Kite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시험 치고 패드 진동하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